それでは予복기33章욥기33장14세치から18세치まで読みます14절에서18절까지읽겠습니다どうぞ神は一つのことによって語られまた二つのことによって語られるが人はそれに気がつかない人が深い眠りに包まれ横たわって眠ると夢の中で夜の幻の中で神は人の耳を開き懲らしめの言葉を封じ込められる人が行いを改め誇りを抑えこうして霊魂が滅亡を免れ命が死の川を渡らずに済むようにされるアーメン。ヘブライ書3章ヘブリ書3章7から4章の2節まで7절에서4장2절까지입니다ヘブライ3章の7節から4の2節までどうぞだから聖霊がこう言われる通りです今日あなたたちが神の声を聞くならあれので試練を受けた頃神に反抗した時のように心をかたくなにしてはならないあれのであなたたちの先祖は私を試み試し40年の間私の技を見ただから私はその時代の者たちに対して憤ってこう言った彼らはいつも心が迷っており私の道を認めなかったそのため私は怒って誓った彼らを決して私の安息に預からせはしないと兄弟たちあなた方のうちに信仰のない悪い心を抱いて生ける神から離れてしまう者がないように注意しなさいあなた方のうち誰一人罪に惑わされて頑なにならないように今日という日のうちに日々励まし合いなさい私たちは最初の確信を最後までしっかり持ち続けるならキリストにつながるものとなるのです。それについて次のように言われています。今日あなたたちが神の声を聞くなら、神に反抗した時のように心を固くなしてはならない。一体誰が神の声を聞いたのに反抗したのか、モーセを指導者としてエジプトを出たすべてのものではなかったか、一体誰に対して神は40年生き通られたのか、罪を犯して死骸を荒れ野にさらした者に対してではなかったか一体誰に対してご自分の安息に預からせはしないと誓われたのか従わなかった者に対してではなかったかこのようにして彼らが安息に預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は不信仰のせいであったことが私たちに分かるのですだから神の安息に預かる約束がまだ続いているのに取り残されてしまったのとしまったと思われるものがあなたたちのうちにから出ないように気をつけましょうというのは私たちにも彼らと同様に福音が告げ知らされているからですけれども彼らには聞いた言葉は役に立ちませんでしたその言葉がそれを聞いた人々と信仰によって結びつかなかったためですアーメンハレルヤ主なる神よ主で神하나님今日も主が私たち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り오늘도주께서우리를위하여죽으시고すべての罪をあがなう十字架の技によって모든죄를대속하시는십자가의역사로서復活されたイエス様に従って부활하신예수님을순종하여行けば간다면神の国を受け継ぐだできる하나님의나라를유업으로받을수있는소도제수로素晴らしい道を開いてくださった상상을초월하는놀라운길을열어주셨습니다주님대로다다시신고가아때주께대한바른믿음이있어그놈의치카라하드사르고또알리마세요이길에서떨어지는자가없도록교코노치칸노레하우도시대사용마대다스게되구나오늘이시간예배를통하여끝까지도와주시옵소서주예수노미나니오때오이노리다시마주예수의이름으로기도합니다아멘아멘할렐루야자교노테마와오늘의제목은겐도코에로히도니한도를넘는사람에게다시때神はどうなさるか。하나님은어떻게하시는가。ああ、
혼내치니 오늘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헤브라이 3노 7から 4노 2절 맞은 아이다니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2절 사이에는 카미카라 스쿠이카라 신코카라 하나테 시마우 히토가 무카시모 이마모 테테쿠로고토 키오 츠케르베케다토 이테마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있을까 삼가 조심하라는 말씀이 카미노 코에 카미노 코토바가 키코에테 쿠르도키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을 강팍케 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약속과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한번 읽으면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런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너무나 이상하지요. 헤브라이서 3-7 から 4-2 までの 미고토가니 테라시 아워시테 판단스루토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4장 2절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건대 코코로가 가타쿠나나 조타이데 아루카라다 뜻이거든. 마음이 강팍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카미노 고토바니 다시테 코코로가 히라카레테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기나이. 그 이해를 못 합니다. 조금 시타 고타레바 아 이해가 되기나이 토카 후에 우마오 고보스.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이해할 수 없다라든지 혹은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아, 고토바가 무지까시 있던가. 아,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거나. 설교가 재미시 있던가. 설교가 너무 듣기 어렵다라거나. 도전 미고토바 또 미코에와 기게바 시다가 오백기 나오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다면 순종해야 할 터인데. 부탁가렸더니 가타쿠나나 지분노 코코로니 아와세테 한단쇼토스. 무너지지 않는 강팍한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요시하시오 지분다 한단 수른다나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주, 하나님, 통치자야, 왕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호와 관계없이 이해되고 안되고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리카이도 관계하고 시다가 해봐. 그렇기 때문에 이해와 관계 없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러나 신고として 믿음이라래.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되어지고. 카미노 레벨로で 약속했다 힘과 인오치도 시고 카나즈 아타데 하나님의 레벨에서 약속되어진 생명과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데모 지분노 고코노노 조타이가 가닥구나나 마마. 그러나 자기 마음의 상태가 완악한 채로. 카미노 마이니 쿠다카레테나이 히도와.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는 사람은. 다가야 살았더나 하다케도 이슈나노 경작되어지지 못한 밭과 같습니다. 경작하면 이미 농사를 지은 상태고 다가야서 밭을 갈아지나 밭을 갈다 갈아지지 않은 밭과 같습니다. 아멘 됐어. 마다 하다케요 다가시더나 좋다. 아직 밭을 갈지 못한 상태. 다가시더나 좋다. 아직 밭을 갈지 못한 상태. 못한 게 안 한 상태. 갈지 않은 상태. 하다케오 다가시테 나이 조타이 나라바 타네오 마케마스카 마케마센카. 밭을 갈지 않은 상태라면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마케? 나이 되쇼? 나제. 뿌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 때문에 뿌려봤자 헛수고이니까요. 이시가 왔다리. 돌이 있거나. 잡초가 왔다리. 잡초가 있거나. 이바라가 왔다리. 가시가 있거나. 그때 하다케 노 도치 소노모노가 카타이카라. 혹은 밭 그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막가르다 다녀요. 웃겠지 뿌려진 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멘 됐어. 그러니까 고코로가 가닥구나나 좋다는 희들아.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카미노 고토바와 혼또 쇼츠 기키다 도모 베기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자주 듣고자 원해야 합니다. 근데 시다가 있다 또 모두 모르 베기 됐어. 또한 순종해야지 이렇게 원해야 합니다.
나노니 기꺼이 되기 때문에 시다와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그라 이노치요 대반하고 또 나. 그것은 생명을 손에서 놓는 일입니다. 다가야 살았더나이 하다케가. 갈지 않은 밭이. 막가래로 타네요 하네치케노 또 이셔나. 뿌려진 씨앗을 튕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되기마스까? 아멘 아멘 되십니까? 문제와. 문제는. 하나님의 고토바야 고에가 기코데쿠노 도끼니. 고코로노 가타쿠나나 마마데 소레오 우케츠키나이도 도나노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올 때에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부기다 연다데쇼. 욥기에서 읽었지요. 히도가 시노가와오 왔다라전이 스무요니 스르다미니.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게끔 스르다미니. 건너지 않도록. 카미가 히도트니오 때 가다리 후다트니오 때 가다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미테니오 때 뭐 가다론다 또. 세 가지로 또 말씀하신다. 난도모 고에 가게 케이코고 사르나 됩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카시. 그러나. 소리도 못 키가나야 돼. 그럼에도 들으려 듣지 않고. 하루 순간 겐도 고에르마데 키가나야 또 도나누까. 어느 순간 한도를 넘을 때까지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카미와. 하나님께서는. 피할 때나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바이 때 심어시가나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과적으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때면 해봐. 회개한다면. 일주일치 나나가게 나나주까 했더니 오까지 때뭐 회개할 때면 해봐 유르시되고도 한다 그래도. 하루에 일흔 번에 일곱 개를 곱한 죄를 범하여도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할 때면 했더니와. 회개치 않는 죄는. 유르소 약속과 아리마세요. 사하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대저인이 뭐 도사려는가?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가? 겐도 고에르 히도니 다시테와?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감사마 동나사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먼저 태워 하나수. 먼저 손을 놓으십니다. 자, 스키나 도리니 야리나사이. 원하는 대로 해라. 카미노 고돔도시에 다스케 마무르 나라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닌 겐도 고에라 뭐 태워 하나스. 한도를 넘으면 손을 놓으십니다. 아멘 됐어. 손 놔 버리십니다. 나라봐. 그렇다면 카미노 고토바야 고에가 기쁘게 굴어 돕기니 고코로 부다이 때 웃게이라를 베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올 때에 마음을 깨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시다가오 신고 미세를 베게 됐어. 그리고 따라가는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손수도 감사마가 다섯 개 되고 살마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아멘. 시카시 이꾸라요 때문에 기가나이 또. 그렇지만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하루 칠텐데 겐도 후회때 심하해봐. 어느 한 시점에서 한도를 넘게 되면. 모시와 대반하는 시간아이노. 이제는 주님께서 손 놓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탄 같을 때기 때. 사탄이 나와서. 와다시니 아츠카와시테고 하이 또. 내게 다루게 해주십시오. 와다시가 고노이도 노츠미오 아츠카이마스 또.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루겠습니다. 사탄과. 사탄이. 따이데르 또. 참소하면. 하나님께서가 소래오 믿음으로 시가나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대 연다데쇼. 욥기에서 읽으셨지요. 아멘 됐을까? 아멘 되십니까? 도끼가 흐르마대. 시간이 될 때까지. 사탄과 곡과트 흐르마대. 사탄이 참소할 때까지. 욥이가 점이오 그야 때문에 부분과 놓고 돼 있더라. 욥이 죄를 회개치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었더니. 뭐 사탄과 곡과트 시작이 맞다. 가면은 많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였습니다. 소리가 도끼 돼서 도끼 겐도는 그것이 바로 때 한도입니다. 아멘. 손을 끼마대 욥와 지분 노점이니 기재 있다나 그때 다다시기도 또 못했다. 그때까지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사탄과 욥 노점이요 저또 밑에 있대. 그랬더니 사탄이 욥의 죄를 계속 보고 있다가 뭐 와다시니 와다시대 화이도 내게 넘겨주십시오. 결과 도난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고쿠아츠가 믿음이라다드셔. 사탄의 참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요르와 요부와 돈데모나이 시련을 낙하니 이래라다드셔. 요분 말도 안 되는 시련 속에 들어갔지요. 아멘. 요부가 이노치다케와 마무라다케도 호카와 전부 사탄이 야라다드셔. 요분 생명만큼은 보전함을 입었지만 그 나머지 것은 다 사탄에게 당했습니다.
혹시 그래도 여부가 구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만일 그럼에도 욥이 회개치 않았다면은 하나님은 완전히 욥을 아끼라며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욥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라. 그러나 시련을 통과하면서 여부가 하지메와 변명을 심하시다. 욥은 처음에는 변명을 합니다. 난데 다다시 지분가 고 나르는가? 어찌하여 바른 옳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지분 노점이가 와카데나가다. 자신의 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카 아토카라 점이니 기득게 하지마스. 그러나 후에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와다시와 와카테무나 이것도 이때 심었다. 아,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와카테무나 구세니 카미노 마데 이러이러 가다되겠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저런 말을 늘어놓았다. 소시대 지분 노점이 오쿠야 때문에 나르.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끔 됩니다. 지분 노점이요 구야다미로 일어났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끔 되어 카라가 이마시다. 그가 말을 합니다. 고토바데 기이테타 카미노 고토바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 메니 미로 일어났다.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카미노 고토바와 겐지츠니 조조스루 모다루.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시네요 도오리나가라 카레와 구닥카르단데. 시련을 지나가면서 그는 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타쿠나나 고코루가 구닥가렸더라. 야또 구야다메다 되기만. 그리고 강팍했던 마음이 깨지더니 드디어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분 노점이가 미에테 기마시다.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키 때문에 이것도 기구시다리.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기우한다든지. 여러분 감요 신들을 알아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난데 오키 때문에 이것도마다 심판하는 데스까?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걱정을 합니까? 감이 때로 신고가 나니까라 됐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온다가 오키 때문에 오소레즈 오소레즈 심판이 시대와 나라이노니 문제가 일어나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될 것인데 신고녀 때 타이타니 감이니 쓰듬이 됐대.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가입까지 시대 이다다 이때 해결해 주심을 받고 카미노 후쿠인노 쇼닌토 나르베키 나오니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키 때문에 할 것마다 기구시대 일어나지도 않은 것까지 기우하여 심판 오소레테이마시다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후신코와 그 불신앙은 점이대 아로도 신지마스카 죄였음을 믿으십니까? 신코녀 때 야라네노 아스베타가 점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카미가 소 가다타다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미라사. 여러분. 구약권 하나시대죠, という 人. 그것은 구약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라고 하는 분. 구약권 하나시오, 신약대 인용して, 안타도모 주의시나사에도 계곡시대만.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도 인용하며 너희도 그러기에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하십니다. 특히 이 일본에서는 신약과 구약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요만한 계곡이 強い.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신약을 読みながらも 신약과 わかってない 人たち. 신약을 읽으면서도 신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신약과 わかれば 구약도 読むべき です. 신약을 안다면 구약도 읽어야 합니다. 난데 신약과 신구약을 동시에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신약은 신구약을 동시에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 読んでも 見えませんか? 읽어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속고는 카이타르야, 속고는 카이타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時と 同じように 今も そうだと. 모세 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세이쇼 사토레바 미에뜨그로 미에뜨. 성경을 깨달으면 자꾸 보입니다.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약밖에 読んでないの 사토라니까 신약도 見えないから 구약과 계획하는 아 다음에. 신약만을 읽으면서 또 깨닫지 못하니까 구약은 안 읽어도 안 된다라고. 예수마가 설교했을 때는 신약과 나갔다는. 예수께서 설교하시던 때에는 신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마와 세이쇼니가 고우카이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경에 기록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세이쇼 인용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것이죠. 예수마가 맞지가ってますか? 예수께서 틀리신 것입니까? 할렐루야. 겁나 아타리마이가 난데 미에나이데쇼. 이와 같이 당연한 것이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고코로가 카다쿠나다카라.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고독 고코로 구다했대나이까나노. 마음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오 구다했대나이까나노. 자아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기준도 지분노 기준을 구다했대나이까나노. 이 세상의 기준과 자기의 기준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히도노 조식기오 쓰댔대나이까나노. 사람의 상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노 건네노 시키도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낙수났다노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래요 예사만이 탄온다라. 그것을 예수님께 청하였더니. 미즈오 구미나사에 또 오셨다. 물을 길러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을 읽기 나가로 그래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를 살면서 이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권 때 습관을 지다요 있기나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신권의 다이포카라 신앙의 첫 발자국부터 신고 못지베기다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기적이요 도무나와르다 예수님으로 오시에요 마다리카데키나다 이빨 기적을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고 가다나시단데스. 마리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고노 예수가 나니요 이기적게데모 소노 도리니 시나사이.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시건 그대로 따르라고. 부도가 호시 부도시가 호시노니 미즈오 쿠메토.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길러와라. 부도바다키니 때 부도 갓테 기나사이토카.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사 와라라거나. 고유 하나시오 서로가 미나사마 어 리카이 데키루 아멘 토유 데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이해돼요 아멘 하겠지요. 갓테기다 부도 아다시 부도 쯔부대봐 아 손가락 난가 대도다로 또. 사 원세 포도를 어떻게 짜내면 거기서 무언가가 나오겠지라거나. 부도 또와 관계나 하나시오 서로 예사마. 그런데 포도와는 관계없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미소 구미나사이. 물을 길어와라. 미드가미니 이빠이 구미나사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무자르 미드가미니 미드 이빠이 미따서마데 나니 먹기만 되시다. 여섯 개 있던 물 항아리에 그 아귀까지 꽉 채워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로와 구다케라의 지분노 기준을 못때리도와 난데 무단한 것도 밖에 새겨쓰는가.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아직도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은 왜 헛수고인 설교를 하신가. 어다샤치는 뭔다 또 관계나 새겨 밖에 쓰는다나. 우리와의 우리의 문제와는 관계없는 설교만 하신다. 소 나라봐 AN이 감사하면 또 헤이코센데 이렇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는 평행선입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모베다치다께가 소리를 기이다. 종들만 그것을 들었지요. 시모베와 슈진을 유고도 소는 도리에 들어가 시모베나. 종은 주인이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종입니다. 슈진과 난가 해봐 시모베가 아 소리와 마치가 됐어. 고래가 다다시이 됐어. 주인이 무언가 명령할 때 종이 아니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도치가 슈진 됐어. 이렇게 되면 누가 주인입니까? 이마난 돈나 의미 되구나 저희들과 왔건날 가오. 지금 어떤 의미로 끄덕이시는지 잘 모르겠는 얼굴을. 왔갔다 뜻입니까? 알겠다는 의미인지. 왔갔다 뜻이나라 시다가 온다요 감사하니. 알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리카이 되기나고도 뭐 시다가 오는 건 신고되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리카이 되기나이까라 지분 한다는데 우다가 오나 그럼 후신되쇼 우다가야 되쇼. 이해되지 않으니까 자기 판단에서 의심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 아닙니까? 기분 감정 국고로 한다가 놓고 때려와 다면은. 내 기분 감정 생각 판단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히도고토데 가닥구나나 국고로 또 표현시테마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여 강박한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설가 후신니. 그것은 지나가리마스. 불신앙으로 직결됩니다. 설가 신고가라 다치락근이 지나가리마스. 그것은 신앙에서 탈락으로 직결됩니다. 모세는 도끼니 소우다다 가노요니. 모세 때 그와 같았던 것처럼. 이마모 소유니 신고서로 또 다치락수로 또 개고시대마스.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곤니치 크리스찬다치. 오늘날 크리스천들 뭐 신고하고 시작하라 스쿠야 뭐 각도시대 애대로 신앙 고백했으니 뭐 구원은 확정이다. 민나데이 마쇼. 모두 함께 말해볼까요? 세이쇼 현대까라 간지가 있으나다.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착각을 하십시오. 어려워졌다. 이해되십니까? 갓대니 간지가 쓰는다나이노. 제멋대로 착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이쇼와 쇼학생이 뭐 요메바 와카리오니 가있다르노. 성경은 초등학생이라도 읽으면 알 수 있게 기록되었습니다. 우치노 마고가 소학교의 도끼가라 했대마시다요. 에, 우리 손자가 초등학생 때부터 말을 했습니다. 난데 오토나니 10분의 1을 새끼로 쓰는 데스까? 왜 어른들한테 11조 설교를 합니까? 아따라 이마에 나노니?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때문에. 설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을 기미가 소죽고 시대를 가다요. 예, 성숙했기 때문에 손자가 조숙했기 때문에 난데 고도모가 오토나는 것도 이런다요. 어떻게 어린이가 어른의 말을 합니까? 오토나가 민나 고도모니 낫더라. 고도모가 와다시 되면 오토나니 나르고토. 어른들이 마치 아이처럼 되어 버렸으니 아이가 나라도 어른이 되자. 그래 전부 조단 됐어. 예, 모두 전부 농담입니다. 그럼 카레가 유단와 지저 됐어. 그렇지만 그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미가 와카레마스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까니 카미노 약속을 신지라니노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지. 아다시아 토끼토끼 새교수를 낳까니? 저는 때때로 설교하는 중에 기비시고 또와 마지막으로 뵙기다. 듣기 어려운 말씀을 먼저 지켜라. 소리가 이지방
영양분 があるから그것이가장영양분이있으니까그러나一番強いから그것이가장力が強くなるから축복과능력이강한것이니까아멘됐어아멘되십니까아私にはこれはこれだけは厳しいと思うことをまず守れば一番これがエキスやエキス아저에게는이것만큼은너무힘들어요라고하는것을먼저지키면그것이엑기스가됩니다다리데모신질아래로손나것도봐요리すごい難しい大変なことそれをまず守ると急成長できます누구라도믿어질수있는그런간단한말씀보다는듣기어려운말씀을지킬때급성장할것입니다미즈가오교아나타와니가입니다나아두번째오셨군요두번째군요코노이도와김이김이혼자이간봤다네여기자매님전도하기위해서굉장히수고하셨습니다자매님어떻게나요여기자매님을전도하느라고수고하셨다고어어간봤다네소감도되게됐다는와소래마대야리더라도리아믿지않는다기도밥때서막입구히는아사니카레가쭉또감동적이었던것은그전에어떠한대화가이루어진지는모르겠지만그당일날침례당일날계속여기형집사가계속전화를대화시나가라사소하면서계속권면을했습니다그쓰갔다가혼돈이된니도도있다그런데그모습이정말하늘에상달됐습니다아리도아겨약기니까약부다르고또뭐때저봐다르실때노니어떤사람은아오늘불고기먹겠구나하고침흘리면서오는사람이있는가하면기무라시처지와히타스라카노조갑니다마니제대입구다매니김무라집사는여기자매를어떻게든하나님께로인도하기위해서아침부터열심히애를썼습니다할렐루야감개시마스환영합니다상태는어떠십니까나뉘기때문에아멘다이분도벌써무슨말씀을드려도아멘하십니다이분은지붕과고래가오시노니고래밖까지야래또있대래봐나는원하는게이것인데저것을하라고하시면그것만하라고하시면고래야리따구나야되쇼고래오시노니하고싶지않겠죠왜냐면내가원하는것은이것이니까고래또간낸나사소나것도밖까지야래살았다는도수로내가원하는것과는관련없는것만하라고하신다면어떻게하실것같습니까소래대모아멘됐을까그럼에도아멘할수있으십니까난데무거움이르노왜다른곳을보십니까그러나감히놓고또말하는안되면아멘또해봐하나님의말씀이라면무엇이든아멘하면감히삼았던관계가지옥도나리하나님과의관계가견고해지고이마지분이희지어나면감히삼아가관계도하는지금나에게필요한것을하나님께서생각해주십니다힘이이마다시그모둠에따르는고래나노니지금자매가아주시급하게구하는것은이것인데감이오신나시때감이가혹가는것도바깥에매일때면시다가뜨는다나하나님을신뢰하고하나님께서다른것을명하셔도그것을열심히순종하고있구나소위고꾸로전부믿대오라는그런마음을전부보고계십니다소소또돈은전전관계나나사소나것도바깥에시다가뜨있대면그렇게되면전혀관계없이보이는것만 한다할지라도그래와감이삼아전부감가할때가인이믿대오라는이것은하나님께서전부생각하시고돌아보시고생각해주십니다아멘됐어아멘되십니까소소소그렇습니다소래이라이다해줘볼까개치업이라이개치업이까라다해줘보아멘예월요일부터지금까지어떠신가물었더니아멘이라고대답을하셨습니다하지면때밥테스마도끼니하지메때교육관이기때가와노교육관이예침례식이있던날처음으로예강교회광야교회로오셔서아래노모교육관다또세시와있대맞아요광야도교회라고성경은말씀하시죠모세시대때우리가우리는오메가와교육관이노도끼니안타기만있다나오메강해교회였을때자매가왔습니다예사마오손오바데예사마오쩌다했대웃게이랬대그리고그자리에서바로예수님을영접하였고그리고바로침례를향했습니다그래서라탈조간노이따미가왔다는소리가쑥또이아사때기했다또대장암에통증이있었는데침례받고나는순간그것이싹사라졌다고소리와카레노와타시노치카르자히도노치카르자이렇게된것은목사님이나저집사나혹은사람의힘으로되는것이아니죠예사만이다치가했다까라예수님께로돌아섰기때문에카메노무스맨이났다까라하나님의딸이되었기때문에그신권이이치와리가나이때부터가감히사만이믿음에라했다그믿음에가짜가그믿음이가짜가아님을주께서인정하셨기때문에의사님은되게나고또가의사도할수없는일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셔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환자인데 달리네요 라고 환자가 식사를 전부 다 완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가 아니게 되었으니까 환자라면 못하겠지요. 신지마스카? 믿으십니까? 자, 부도 미즈가 허시노니 부도시가 허시노니 미즈 오쿠메토 있더라 도스노.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길어오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단준데 그거 단준 메일을 하시다게도 고래가니까 이렇게 고래 신지나이까라 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단순 명료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강가를 가라 답니다요. 생각하려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난데 지분데 강가를 할까? 왜 스스로 생각을 합니까? 리쿠즈데기 강가했다야 되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지요. 이치에 맞게. 코코로가 가닥구나나 마마데 부닥가를 때 나이까라요. 마음이 강팍한 채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토바와 전부 이노치오 축복을 맺을 という 신고가 마다 나이까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과 축복을 명령하시는 것이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니오 메이지 때모 소노 도리니 쓰르고. 어떠한 말씀을 명령하시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소스도 소코 소노 고토바니야. 그 말씀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치유의 능력이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축복의 약속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됐어? 아멘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만의 시대에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도 신고 신하가라모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이러 또 유메야 마보로시야 코에 나도데 고토바 나도데 기코테구로 하즈노 이런저런 모양의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카미노 코에니 하나님의 음성에 시타가테나이 부분과 쭉또 나가비에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길어지게 되다 보면 소노 부분이 다이시테 카미사마와 소레이조 하다라케 나쿠나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소스도 카미사마와 대화 하나수시카나이노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 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스도 부분되기니 병기니 가카다리 치코니 아따리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병에 걸리거나 혹은 사고를 당하거나 계좌되기니 맞으시고 났다리 경제적으로 빈곤해진다거나 인간관계가 다매났다리 대인관계가 좋지 않게 된다거나 시고토가 다메났다리 가테이가 다메났다리 일이 잘못되거나 혹은 가정이 잘못되거나 이러이러 또 문제가 발생하는 와 크리스천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문제가 크리스천에게 발생하는 것은 전부 견도 구했대 하나님과 대화 하나시대 다섯 개를 나이까라 한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소.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과 다섯 개 때 부탁사를 줬다 했다 나라봐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상태였다면 스베트로 맨요 이때 전신 새벽이 돼서 지옥을 알게 돼. 모든 면에 있어서 전진해야 하며 더욱더 강건해져야 합니다. 자, 신지마스요니. 믿으시기를. 따라, 카미노 약속의 도끼가 안속의 도끼가 놓고 때도 소리는 있다라는 이도가 하나도 대태 그런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식의 때가 아직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때 이르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오, 그래도 신데까라도. 사박교와 신데까라도 모이다 이런다께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은 죽어서부터라고 생각하시는데 설아 대심판 나시죠? 그것은 대심판의 이야기이지요. 지존이 있기 때 나가라모 지상에서 살면서도 겐도 고에레바 한도를 넘게 되면 부분되기니 사박가르르시 부분적으로 심판이 있고 구야르타메레바 회개하면 가육구스르시 회복이 이루어지고 아멘. 사실的には 최종적으로는 이노치노 스쿠이마데 생명의 구원까지 겐도 고했다 바이와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이키트라이다니모 와케라를 것도가 탁상하리마스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지마스요니 믿으시기를 아멘. 세일에도 도모니 이키테 미루토 성령과 함께 살아보면 뭐 아 아노이드와 아노토키와 사이고다타토카 아, 저 사람은 바로 그때가 마지막이었구나 라거나 뭐, 소레이저 뭐 찬스가 아따에라나가다토까 더 이상 찬스가 주어지지 않는 거 않았구나 라거나 세일에 도도모니 있기 때문에 또 맨미천이 간사쳐서도 소리가 미에드고 미에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면밀히 관찰하면 그것들이 보입니다. 신지마스요니 믿으시기를 자 로마쇼 있쇼 로마서 1장 28절에 산주님한테 28절에서 32절까지
彼らは神を認めようとしなかったので神は彼らを無価値な思いに渡されそのため彼らは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あらゆる不義悪、むさぼり、悪意に満ち、妬み、殺意、不和、あざむき、邪念にあふれ、陰口を言い、人をそしり、神を憎み、人を侮り、傲慢であり、大言を吐き、悪事を企み、親に逆らい、無知、不誠実、無情、無慈悲で、彼らはこのようなことを行う者が、死に値するという神の定めを知っていながら自分ではそれを行うだけではなく自分ではそれを行うだけではなく他人の同じ行為をも自認しています。今ローマ書8の28でローマ書1の28で지금로마서1장28절에서こういう罪を認めて罪だとやめようと悔やめようと離れようとしない人は이와같은것이죄라는것을인정하고회개한뒤죄에서떠나려고하지않는사람은하나님様がその無価値な思いのままにも渡してしまう하나님께서그무가치한생각에그냥그대로버려내어버려두신다라고하셨습니다견도고해봐뭐손을이끼나한도를넘어서면그대로가라渡してしまう渡してしまう이렇게내어버려두신다는겁니다悔やめない人いつまでも회개하지않는사람을언제까지나守ったり助けたり待ったりすることはないってこともあるんだ。도우시고지켜주시고기다리시는게아닙니다。한도가있습니다。信じますか？믿으십니까？마태26の23から25。마태복음26장23절에서25절。マタイ26の23から5まで、イエスは答えになった。私と一緒に手で鉢に食べ物を浸した者が私を裏切る。この子、人の子は聖書に書いてある通りに去っていく。だが、人の子を裏切るその者は不幸だ。生まれなかった方がその者のためによかった。イエスを裏切ろうとしていたユダが口を挟んで、先生、まさか私のことではと言うと、イエスは言われた。それはあなたの言ったことだ。アーメン。ヨハネ13章にと言います。ヨハン복음13장으로띕니다。띕니다。ヨハネ13に飛びまして。ヨハン복음13장으로건너가셔서21から27まで。21절에서27절까지。イエスはこう話を終えると心を騒がせ。断言された。はっきり言っておく。あなたのうちの一人が私を裏切ろうとしている。弟子たちは誰について言っておられるのか察しかねて顔を見合わせた。イエスのすぐ隣には弟子の一人が弟子たちの一人でイエスの愛しておられた者が食事の席についていた。シモン・ペトロはこの弟子に誰について言っておられるかと尋ねるよう合図した。その弟子がイエスの胸元に寄りかけたまま主よ、それは誰のことですかというとイエスは私はパン切れを浸して与えるものがその人だと答えられた。それからパン切れを浸して取りイスカリオテのシモンの子ユダにお与えになった。ユダがそのパン切れを受け取るとサタンが彼の中に入った。そこでイエスは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を今すぐしなさいと言われた。アレルヤ。マタイ26の23から25まで。マタイ복음26장23절에서25절과今読んだヨハネ13の21から27の話は방금읽은ヨハン복음13장21절에서27절까지의말씀同じ出来事がこのように重なっています。同一한사건이렇게겹쳐있습니다。マタイ26때の話と出来事と마태복음26장에일어난사건과13の出来事は同じ出来事なの。요한복음13장의사건은동일한사건입니다。流れ的に言うと前後がこうなってます。흐름으로볼때는전후가이렇게되어있습니다。마태26があってそれと重なりながらまた引き続きのことが書いてあるのが요한의13です。마태복음26장이있고그렇게이렇게겹쳐지면서계속흐름상이어지는부분이요한복음13장의말씀입니다。이해되시겠습니까？
마태 26장의 사건과 一緒だけど 마태복음 26장의 사건과 동일하지만은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3장이 이렇게 겹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사나테나이 부분과 아니바 가사나테르 부분과 아닙니다. 겹쳐 있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멘 됐을까? 아멘 되십니까? 자, 와카르스케 해 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6장에서 하치니 빵을 희다시테 예수와 함께 하치니 빵을 희다시테르 모노가 와다시오 우라기로토 히테른다토. 예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려고 한다. 유다가 소시테 토키니 유다가 그렇게 하려 할 때 계곡시마시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유다가 고코로 사살했다 유다가 그랬더니 마음이 찔린 유다가 센세 마사카 와다시노 코토다토 했더라. 라피오 네니까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마가 소레바 아나타가 유타고도다. 그때 그 말은 내가 한 말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히토와 고코로니 아르노 샤베르 오토니 쿠치니 타도 오토니 나테마.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입을 벌려 말로 냅니다. 고코마데 예사마가 계곡 시다나라바. 여기까지 예수께서 경고하셨다면 지금도 고코로니 아르노가 혼자 예사마 우라기로 고코로가 왔다나라바 쿠야테메르바 욕하다노. 자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려고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었으면 좋았습니다. 아멘 됐어. 아멘 됐습니까? 自分の心を見てから欺きながら悔い改めなかったんです。 그렇지만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면서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됐어. 아멘 되십니까? 소시타라 예사마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요한의 13초대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히타시타 빵을 取って 彼に 渡してしまう. 적신 빵을 그에게 넘겨 주십니다. 아멘 됐어. 뭐 대어 하나스노 예사마가 예수께서 이렇게 손을 떼십니다. 소시테라 사탄과 유다니 하였단데스. 그랬더니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사탄과 그를 어떻게 사단이 그를 잡았습니다. 아멘데스. 유가다가 사탄의 시야에까지 뭐 하이때 시마오도 야메나갔다노. 유다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시테라 예사마가 사이고니 난또 시야마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지막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타가 시다이고도 시나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뭐 간전히 대우 하나선데. 완전히 손을 떼셨습니다. 의미가 미에뜨기마스. 무슨 의미인지 보이십니까? 예사마가 대우 하나시더라. 예수께서 손 떼시면 사탄과 아츠카우노. 사탄이 다릅니다. 사교도 세점에 시다하자. 잠시 전에 말씀드렸죠. 신주로 이다케 아멘 또 시작.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코마데 있더라 뭐 다메. 거기까지 가면 이제 안 됩니다. 사무엘을 주어노 니주 하쇼.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까지 3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 28장 3절에서 19절까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이 신다. 전 이스라엘은 그를 잊다미. 그의 마치 라마에 호우묻다. 사울은 すでに 국내에서 口寄せや貧しを追放していた。 ペリシテ人は集結しシュネムに来て陣を敷いた。 サウルはイスラエルの全軍を集めてキルボアに陣を敷いた。 サウルはペリシテの陣営を見て恐れその心はひどくおののいていた。 サウルはシュに託戦を求めたが主は夢によってでも ウリムによっても 預言者によっても もう応対にならなかった。サウルは家臣に命じた。命令した。口寄せの適る女を探してくれ。その女のところに行って尋ねよ。家臣は答えた。エンドロに口寄せの適る女がいます。サウルは変装し、衣を替え、夜二人の兵を連れて女のもとに現れた。サウルは頼んだ。口寄せの筒で占ってほしい。 아나타네 쯔게로 히토 요비오코시테 쿠레토. 그래 온나와 있다. 사울노 히타고토 고노지 대쇼. 사울아 쿠치요세토 마주쇼. 코노치카라 타치마시다. 나제 와다시노 이노치오 와나니 카케 와다시오 코로소토 스루노데스카. 사울아 슈니 카케테 온나니 치카타. 슈와 이키테 오라레루. 코노고토데 아나타가 도가오 오고토와 게시테
ない。女は尋ねた。誰を呼び起こしましょうか。サムエルは呼び起こしてもらいたいと彼はサムエルを呼び起こしてもらいたいと彼は言った。頼んだ。その女はサムエルを見ると大声で叫び、サウルに言った。なぜ私を欺いたのですか。あなたはサウル様ではありませんか。王は言った。恐れることはない。それより何を見たのだ。女はサウルに言った。神のようなものが地から登ってくるのが見えます。サウルはその女に言った。どんな姿だ。女は言った。老人が登ってきます。上着をまとってます。まとっています。サウルはそれがサムエルだと分かった。勘違いだけど、顔を地に伏して礼をした。サムエルはサウルに言った。なぜ私を呼び起こし私を煩わすのか。サウルは言った。困り果てているのです。ペリセ人が戦いを仕掛けているので、神は私を離れ去り、もはや預言者によっても夢によってもお答えになりません。あなたをお呼びしたのはなすべきことを教えていただくためです。サムエルは言った。なぜ私に尋ねるか。主があなたを離れ去り敵となられたのだ。主は私を通して告げられたことを実行される。あなたの手から王国を引き裂き、あなたの隣人タビデにお与えになる。あなたは主の声に聞かず、アマレク人に対する主の憤りの技を遂行しなかったので、主はこの日あなたに対してこのようになさるのだ。主はあなたのみならずイスラエルもペリシテ人の手に渡される。明日あなたとあなたの子らは私と共にいる。主はイスラエルの軍隊をペリシテ人の手に渡される。アーメン。じゃあ簡単に説明して終わりましょう。簡単に설명하고마치겠습니다。サウルはイスラエルの初代王でした。サウルはイスラエルの初代王이었습니다。でもアマレクを滅ぼし尽くせと言われた神の命令に従わず、アマレクを진멸하라하신하나님의지시를순종치않고、部分的に、部分적으로、滅ぼし尽くさずに神に逆らって、진멸치않고하나님께거역하여하나님을거역하여、生きたまま取っておきました。살아있는채로살려두었습니다。아말레크의아가고하지메아말레기왕아각을비롯하여코에타우시야시체지나도돋대기만살찐소와양양등등을따로살려두었습니다。그와메모그것은명목상으로는하민이약기축소사사의문을시다이투유타민의하나시니시다갔다고했어요。하나님께번제물로드리자라고하는백성의말을따랐던것이었지요。하민의메일에이니그와한스로드나그러나이것은하나님의명령에반대되는것이었습니다。神が滅ぼし尽くせと言ったら、하나님께서진멸하라라고하셨으면、それに従えばそれが最高の信仰になります。그말씀을그대로따랐으면그것이최고의믿음이되었을것입니다。이아이디어를다시때스스로자기들이좋은아이디어를떠올리고하나님을위해서다라고생각하며했지만、약식도사사이모는시오또번제물을드리자라고、神がそれは命じてないんですよ。그러나하나님은그것을명하지않으셨습니다。それが逆らいです。그것이거역입니다。부주준です。불순종입니다。부주준의罪は구조수하니等しいと。불순종은사술의죄와같다。神がサムエルを通して警告しました。하나님께서사무엘을통하여경고하셨습니다。아멘ですか。아멘되십니까。それ以来。그이후。사울왕は退けられて捨てられた。사울왕은하나님께서사울왕을내치시고버리셨습니다。今日読んだのは、오늘읽은것은사울이死ぬ前に、사울이죽기전에、時間が経ちまして、시간이꽤흘러서、もう神様は自分には、하나님께서더이상자기에게、夢のケージも幻も、꿈으로도환상으로도、ケージをなさらず、아무개시하지않으시고、預言者によってでも、선지자를통해서도、神の声を伝えてくれるようなことはなさらなかったのに気がついた。하나님의음성을전해주신일이없음을깨달았습니다。しかし自分の運命がどうなるかが知りたかった。그렇지만자기운명이어떻게되는지알고싶었습니다。神は自分に応対してくださらないから。그러나하나님께서는더이상자신에게아무런대응을해주지않으시니까。부지요새온나を呼び寄せます。신접한자를부릅니다여인을。부지요새가되기로온나와악구레니돌이쩍가르다좋다는힘으로거든。신접했다라고하는것은귀신쓰인사람의상태의사람을말합니다。아멘됐어。아멘되십니까。사울왕사울왕은사무엘요게모세는낳고났다사무엘을요겐샤고여비다이또못한다けど이미죽은사무엘을부르고싶었습니다만은구찌요세오도시테
모세니 텐니메사르타 히도 요비오사로도 왔더구나 아리에나 하나죠. 신접한 자를 통해서 이미 하늘로 부름받은 자를 다시 불러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도전 구치여서 도시다 하더라구나 아쿠레나. 당연히 신접한 자를 통해 역사한 귀신이지요. 그럼 아쿠레니오 때 요비 다사르르 모노와 그 귀신이 요비 오쿠사르르 모노와 귀신이 불러들이는 것은 모치론 물론 수발타 카미노 히토잔 데 아루 하지가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지요. 아쿠레이가 여비 옥고 살에 때 귀신이 불러져서 불려져서 왔습니다만은 로진 노스 갔다데 여비 옥고 살다 아쿠레이 노 것도 노인의 모습으로 불려 올려진 이 귀신을 사울과 사울은 지분과 모듬했다 사무엘을 또 간직해서는 자기가 원했던 사무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멘에서 그리고 자기 운명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시다 아나타토 아나타노 코도마치아 와타시토 토모니 요미니 쿠다르미.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음부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스쿠알타이도와 시다니 쿠다르다나이노 아게라르노. 구원받은 사람은 음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리움을 받습니다. 라쿠엔니. 낙원으로. 할렐루야. 아멘. 자 사울 오가 사울 왕이 이기대로노니 살아 있는데 아루 지텐데 카미사마니 뭐 쓰대라짜 이마시 어느 한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때 카미사마 소레이조 개이코고 나사라니 그리고는 더 이상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마다 이기대로니 카미사마가 다타르데 심었다. 아직 살아 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스시타라 카레와 아크레이니 요때 하나시가 되기를 구치였더니 다였다. 그랬더니 그는 귀신을 통해 말을 하는 신접한 자를 의지했습니다. 스르카라카레와 그리고 나서 그는 아쿠레이노 우라이나이노 도리니 그 귀신이 점친 대로 네 신데시마탄데 죽고 말았습니다. 신지마스카 믿으십니까? 그래서 코도무다치모 신데시마이마시다. 그리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세이쇼와 고노요니 성경은 이와 같이 낮에 우리가 하나님에 시다가 오백기 다루고 어째쯤에 시들듯이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러이러 난도모 하나님과 계획고 흐스른다けど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데 이기대로 아이다니 뭐 견도 그에때 심하고도 뭐 아름다도도 오시에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한도를 이미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견도 그에때 심하이바 한도를 넘어버리면 감사와 뭐 대화 하나시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손을 떼십니다. 아쿠레이가 사탄과 손오이도 그렇게 되면 귀신이 사탄이 그 사람을 다룹니다. 신지마스카? 믿으십니까? 고려 싫어나이 크리스천? 이것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 믿음에요 또 뭐 신하이 크리스천 닥치가 마다 닥상 이러와 가나시고 것들.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고유 지식이요 짠또 도토나 했대. 이와 같은 지식을 온전히 갖추시고 매우 사마시테 일하려 마시오니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이나 되시 국사지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구마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